나라는 우량 특파원이 100여 명이 매일매일 활동을 해요. 막 오늘 막 거기 사진 찍으러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제가 저수지를 돌아다녀서 사진을 찍거나 강을 돌아다녀서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들의 포인트가 다 공개되니까 싫잖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또 고기 정황 정보를 받아서 나중에 어느 포인트인지 설명을 다 해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저녁 아침 막 8시 7시 되면 조항이 다 들어와요. 톡으로 쫙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기 사진이 쫙 오고 그 다음에 고기 들고 또 체험자 만나러 와요. 쫙 사진 찍으러. 서로 그게 즐거움이더라고요. 작은 고기도 막 작은 붕어들의 마리수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워요. 붕어 낚시가 취미인 분들은 남의 고기 잡아온 것도 보는 즐거움, 보는 감사함. 어디서 나왔냐고요? 체여사에게 모두 정보를 줘요. 여기 보내라 저기 보내라 하죠. 단지 여기 동영상에 이름을 안 받길 뿐이에요. 저수지 이름과 강 포인트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 우량 특파원들이 문어발로 지금 뻗어 있어요. 피라미드식으로 뻗어 있다. 피라미드식으로 뻗어 있네요. 우리 김조사님 발맛 찍어. 오랜만에 고기 잡아갖고 지금 난리가 났다. 계곡형 저수지에서. 이렇게 피라미드로 많이, 피라미드식으로 우량 특파원이 많이 또 역할을 해서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요. 오늘 또 고기 사진을 찍어준 우리 우량 특파원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네, 아직도 오미밥을 두 박스 나가고 또 한 박스 대기 중. 선물 기다리고 있어요. 우량 특파원 하나 왔다. 빨리 우량 특파원. 쌍계첩 두목님. 선물.